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나 혼자만 레벨업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양대산맥 다 1위 먹었고요. 그리고 조금 플레이를 해보니까 무과금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리셋하는 게 생각보다 편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무소과금 분들도 재밌게 하실 수 있다. 근데 이 게임 중간중간에 과금 유도하는 부분들이 상당하다. 뭐 넷마블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과금도 충분히 좋은 캐릭터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무료 쿠폰 싹 알려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꿀팁 알려드려서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 진입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만큼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가볼게요. 일단 튜토리얼을 지금 다 민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가지를 줘요. 사전 예약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 보상을 쭉 받고요. 아, 내가 요즘 하이큐를 하면서 진짜 이거 현질 아니면 못해요. 아그 아니면 못하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보상도 되게 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 양산형 게임 도저히 못해요. 여기에서 서지우를 일단 먹고 가는 게 좋대요. 그래서 서지우를 무조건 찍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픽업 리스트에서 서지우를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이제 이렇게 목록을 쭉 깔아놓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주인공의 이제 전용 무기예요. 이거 완료를 누르고 그리고 일단 첫 뽑기를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지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게임이 입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작은 서지우를 찍고 해야 된다. 안 나온 거 없죠, 근데? 그렇죠? 얘가 두 장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서 안 나왔다 하면은 이제 싹 쿠폰을 긁는 거예요. 쿠폰을 긁을 때는 자 쿠폰 등록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메뉴에서 오늘 제가 되는 쿠폰 최신 기준으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정 버튼 누르고요. 계정 설정에서 아이폰은 좀 달라요. 아이폰은 좀 다르고 이게 이제 구글일 때는 여기 리딩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리딩 코드를 눌러서 이제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코드를 이제 하나부터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쿠폰 넷마블.com 솔로브이 여기 들어가시면 회원번호 입력하시고 쿠폰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폰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까처럼 계정 설정에서 요 계정 정보 요 번호가 있어요. 그럼 요거 복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URL 들어가셔갖고 회원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네가지의 쿠폰번호를 입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쿠폰번호를 싹 입력을 다시 합니다. 계정설정에서 저 리딩코드를 다시 한번 입력해요. 오늘 기준으로는 4개였죠 쿠폰도 다 4개 다 챙겨 받았고 넘어가서 보상 받고 이 두 번 뽑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왔죠.
다시 이제 떡볶이 들어가요. 이러면 실패, 이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튜토리얼을 진행한 이력이 존재하면 튜토리얼이 스킵돼요. 이게 진짜 개꿀이거든요.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방금 계정은 날린 거고 요 계정은 살리면 돼요.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뽑기가 잘 된 건데 공개가 그럼요, 똑같이 반복해요. 아, 저 어느 정도 종합을 해보니까요, 서지훈은 무조건 찍고 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물 속성의 탱커, 그리고 그 다음이 빛 속성의 차인, 그리고 최종인하고 엠마로랑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두 개 잡고 가시면 되는데 서지우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지우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일단은 뽑기에서 나오면 좋은 게 우리 송진우 전용 SSR 아이템이 일단은 나오면 좋다. 요 정도가 출발하기 좋은 시작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토리를 돌리다 보면 보상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무과금이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쿠폰이랑 그리고 뽑기 정보랑 이런 거 잘 얻어서 시작을 하시면 또 과금 안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없고 또 스트레스 안 받고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잡고 한번 나 혼자만 레벨업 한번 시작해보시고 부담없이 즐겨보시고 게임 자체는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여기서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웹툰 IP를 참 두 배, 세 배로 잘 살린 그런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꼭 쿠폰 사용하시고 그리고 리셋도 간편하게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리셋하시면서 두 가지 캐릭터 잡고 베스트 스타트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 권장 드립니다. 그럼 이만